오늘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7절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사야 9장은 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9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름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또 다섯 개가 나오는데. 예, 우리가 다섯 천사의 기별을 발견한 이후로 성경에는 정말 곳곳에서 정말 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다섯 개의 별이 모여서 반짝이는 별 이름이 있죠. 북도 칠성이잖아, 이거는. 카시오페아. 예, 다섯 개의 별이 저 북극성 저 곳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주는 다섯 개의 별처럼 이 성경 곳곳에는 이 다섯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이름이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의 이름은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오늘 다섯 개를 다 연구할 수는 없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세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뒤에 이름이 이미 한번 연구를 했죠. 그런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자신을 전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은 사따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사따인데 오늘 이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이라는 이름이 사따이가 아니에요. 사따이가 아니고
기뽀르라는 원어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뽀르, 기뽀르. 네. 그래서 엘 기뽀르, 그 이름이 엘 기뽀르. 네. 그런데 엘도 사실은 전능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또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짐에 있어서 그 메시아적인 전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뽀르라는 말은 가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강한, 강력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사. 그래서 이 기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강한, 강력한 이런 뜻은 엘이나 사따위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어에는 있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최초에 나오는데 한번 뭐 그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이것은 용사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용사라고 그랬는데 이 용사라는 말이 기뽀르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단어의 사용과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메시아적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사용된 것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의 남종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누구는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까? 예, 남정들만 나가라. 누구는 남겨놓고 여인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남정들만 가라 그랬대요. 그 남정들이 바로 이 기뽀르의 파생어인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뜻은 똑같아요. 이제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질 뿐이지 뜻은 동일한데 남정들을 기뽀르, 곧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의무가 가지고 있는가? 남정들이 하는 의무가 뭡니까? 남정들은? 남정들이 용사인데 하는 의무가 뭐예요? 예.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정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기뽀르, 게베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싸움만 잘한다고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에 용사라고 나올 때는 무엇인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 자들을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여기 보니까 큰 용사여 그런데 이 용사가 기뽀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기드온이 뭐 용사 같아 보였습니까? 뭐 시골 청년이고 또 겁도 있어가지고 타작도 버젓이 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몽둥이가 톡톡 들어서 그 양식이나 떨구어서 먹으려고 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염려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 네. 그래서 용사라는 말은 그냥 뭐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른 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용사라는 단어가 사용,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은 대동소요합니다. 보호자, 나라와 민족,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었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을 용사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하는 기뽀로에 용사는 어째 됐든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은 용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 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는 또 싸움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보호자의 사명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엘리야와 같이 마음에 열심히 아주 특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도다. 예, 여기 보니까 예, 천사들이 주고받는 화답하는 그런 문장 가운데 보면 영광의 왕이 니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뭐에 능한? 예, 특히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전쟁에 선악의 대쟁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능하다고요? 전쟁에 능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이 시편 24편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구속의 경륜에 나오는 사단과 싸움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율법 전쟁을 우리가 이제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와 같이? 용사같이 예,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6절 7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용사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포르 용사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전쟁과 그러면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라는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대표해서 전쟁을 한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모든 군사들이 붙어서 백병전을 치르는 이런 전쟁도 있지만 상대편의 용사, 최고의 용사와 또 이쪽편에 최고의 용사가 나와서 두 사람의 싸움으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이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전쟁이 하나 나옵니다. 아 예, 다윗과 골리앗. 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싸움이 바로 그런 전쟁의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신나게 들었던 어린 때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두 번 들으면 두 번 재미있고 세 번 들으면 세 번 들은 재미가 있고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아주 주먹이 불끈불끈 지어지는 그런 아주 용기를 주는 싸움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은요? 사단. 예, 사단.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비교를 해보면 이건 참 이게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의 그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골리앗은 누가 보듯이 용사였어요. 누가 이를 이기겠습니까?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기 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17장 3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골리앗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리앗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 이게 신장이 얼마라고요? 여섯 규빗 한 뼘. 그러면 이게 얼마나 키가 되는 겁니까? 3m 20cm. 예, 뭐, 한 규빗을 50으로 보면 3m가 훨씬 넘고, 또 다른 표준 규격이 있는데 45cm를 잡으면 막 약, 예, 3m. 그 예언의신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의 크기를 기록했는데 3m의 신장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자 요새 3m 사람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들죠. 예, 없습니다. 예. 골리앗은 그런 큰 신장에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5절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면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메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예. 자, 정말 용사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대단한 용사죠. 예,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한다. 33절 보세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예,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앞에 다윗이 이제 불려갔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은 뭐와 같이 보였어요? 소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소년이 10대 소년은 아닌 것 같고 이 다윗이 뭐 곰과도 싸웠고 내가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나이다 하고 사울이 하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의 눈에 보았을 때는 뭐와 같이 보였어요? 소년과 같이 보였다. 예, 뭐 나이가 얼마 전지 계산 안 돼봤어요. 어쨌든 사울 왕의 눈에는 소년과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이 골리앗은 큰 용사요. 다윗은요 소년. 그런데 아주 보통 소년이고 미소년이었어요. 아주 얼굴이 부글스름하고 얼굴 모습이 너무 잘생긴 정말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충성과 믿음과 열성을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거룩하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도다 하면서 그 마음에 아주 불을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다윗도 그래서 뭡니까? 다윗도 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두 기포로가 지금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용사 대 용사.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집 15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단은 157페이지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났을 때 기뻐 날뛰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덴에서 두 부부를 너무도 쉽게 유혹했던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뜨려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네, 그것까지 읽읍시다. 자,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그렇게만 오신다면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쉽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어떻게 했다? 아주 기뻐서 좋아했다. 왜? 아담을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온 이 예수를 이기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기뻐했다. 마치 골리앗과 누구처럼 보였어요? 예,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내게 나오느냐 할 정도로 이 사단이 예수님이 인성이 되어 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무난히 그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의 모습을 다윗과 무엇으로 견주어 볼 수 있습니까? 골리앗으로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뭐와 같이? 연한 줄기, 순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였어요? 기뽀로 용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세의 넷째 아들이죠? 말째 아들이 아닙니까? 여덟 번째 아들, 말째 아들. 예수님은 넷째 아들입니까? 예, 예수님은 맏아들이기도 하고 말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맏아들도 되고 말째 아들도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에 유대 민족의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 때입니까? 거의 말살 직전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말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새가 그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갔죠?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신 한 에버와 떡 열 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자,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보고 오라. 그렇게.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낸 겁니까? 이 세상의 전세를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형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러 왔는데, 자, 다윗이 와보니까 형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항우는 버리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됐어요? 이 골리앗의 협박에 공포심에 떨려서 전부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많은 형들이 먼저 왔어요. 왔는데 누구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단에게 다 주눅이 들려서 벌벌 떨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이세가 그 다윗을 보내는 그 전세를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때 전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이때는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대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싸울 전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전시 상황에 이 다윗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고 있었습니까? 며칠 동안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말이 나오죠? 네,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낙타내었다. 네.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급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어요. 40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오실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 4천년이 지난,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4천년이 지난 때에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 4천년 동안 누가 조롱을 했습니까? 사단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롱했던 것처럼 4천년 동안 인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이 구석의 경륜이 아주 요 속에 잘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볶은 곡식하고 뭐 이런 떡을 좀 가져왔는데 형들에게 주려고 가져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는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떡이라. 예, 이새가 보낸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이 구속의 경륜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죠. 예,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17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허물을 조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 귀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하죠.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고 왔다. 너희도 너희를 나라를 대표하는 누구를 보내라. 한 사람 용사를 택해서 나에 보내라. 그래서 다 싸울 필요 없다.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리라.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 소년 다윗이. 그래서 이 골리앗을요, 용사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챔피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도 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챔피언이 되는 거. 그래서 챔피언 대 챔피언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결정 짓자는 겁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악의 챔피언, 골리앗. 또 다윗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챔피언, 예수님.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은 결정을 내자. 이 골리앗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다윗이 아주 분노하지요. 예. 자, 그 분노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정말 놀라운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용사가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용사가 있었지만 감히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용기를 가졌습니까? 다윗이 이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는 체격적으로 물리적인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만나서 싸우러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다. 집에 가서 양을 먹이라.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자와 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 이런 이 다윗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죠? 다니엘. 네. 다니엘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였어. 그래서 이 사울이 자, 그러면 가라. 가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가겠다는데. 가라. 그리고 자기가 있던 이 사울도 키가 거의 3m 거의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 엄청 큰 사람. 그래서 그의 군복과 투구를 이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38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물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예, 자 사울의 군복을 입고 한번 이렇게 걸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니 그걸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무장한 방법은 뭡니까? 그 모든 그 인간적인 그런 무기들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가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뭐 막대기, 예,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뭐를요? 개울가에 가서 아주 맹글맹글하게 달아서 아주 단단한 차돌 몇 개? 다섯 개. 근데 돌을 왜 또 다섯 개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세 개만 가져가도 되는데, 뭐 한 개만 가져가도 되는 거, 뭐 세 개도 되고 하는데, 일곱 개도 아니고 몇 개를요? 다섯 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다섯 개의 돌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2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그 골리앗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 예. 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뭐로 보느냐? 개로 보느냐? 어떻게 전쟁에 나오는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나오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노트를 다 화가 나게 쳐버리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 뛰어옵니다. 죽이려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놀라운 겁니다.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용기가 골리앗을 능가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죠.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야, 이 다윗의 용기가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블레셋 군대보다 더 무서운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준비하고 싸우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런 군대가 우리를 앞으로 싸우려 나오는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다윗의 형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런 용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모범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 정말 이 사단과 그리스도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은 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한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성의 능력과 영광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뭐였어요? 사람으로 왔다. 사람 대 신.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비슷한 형국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완전히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던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승리한 겁니다. 예. 이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내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매를 다섯 개 주셨는데 한 개를 딱 물매에 이어서 빙빙 뚫리고 가서 골리앗이 화가 나서 투구를 턱 쳐버리자 그때 촥 던져버렸어. 그 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이마에 박혀버렸어. 죽사한 거. 단 한 방에 하나만으로 승리한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형들처럼 벌벌 떠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참 다윗과 같이 용맹한 군대가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다섯 개의 돌을 준비는 해놓고 몇 개 가지고요? 하나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단 하나의 돌을 가지고 그 사단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과 싸움에 나갈 때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돌은 뭐예요? 말씀. 기별입니다. 다섯 개의 돌은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섯 개의 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블레셋과 싸우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의 말씀의 기별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다섯 개의 기별로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이 된다고.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용사가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 놀라운 것이죠. 왜 다섯 개냐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몇 천사가 나옵니까? 세 개를 주셨어요. 14장에서 세 개를 주신 겁니다.
18장에 또 몇 개를 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주는 사람이 있어. 18장에, 18장을 연구는 많이 했는데 돌을, 쓸만한 돌을 하나도 준비를 못 했어. 그래서 세 개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18장에 어떤 사람은 몇 개를 찾아냅니까? 하나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그런데 우리는 몇 개를 찾았습니까? 우리는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총 합계가 몇 개예요? 14장과 18장에는 다섯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준비한 자들은, 이것을 찾아내는 자들은, 준비는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다섯 개를 주셨거든. 다윗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섯 천사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천사를 발견한 자들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구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준비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네, 확실한 것입니다. 메시아 사명이 다섯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와 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놀라운 빛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싸움에도 용사가 필요합니다. 요엘 3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0절 12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 다음에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예,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여호사밧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무깃도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무깃도 전쟁 알죠? 이 무깃도는 아마겟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겟돈이 무기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나라들을 모이도록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습을 쳐서 뭐를 만들라? 칼을 만들라. 자, 그 다음에 낫을 쳐서 뭐를 만들라? 창을 만들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를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뭐를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평화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믿음이야. 선악의 대쟁취의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싸움은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은 맞습니다. 싸움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면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습을 쳐서 뭐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장을 만들고, 전부 전종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평안하게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왜?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고 야곱의 환란 7장을 통과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전쟁을 대비하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때의 이야기를, 나는 약했어, 나는 약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 약한 자도 뭐 하라? 약한 자도 이야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용사들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을 위해서 이 용사들이 바로 기뽀로입니다. 이때의 싸움에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죠? 13만 사장님들이에요. 이들은 용사들입니다. 아멘. 용사들. 에? 자, 그런데 이 몇 개의 돌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5개의 돌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러나 그 5개의 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를 돕기 위하여 18장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있다는 놀라운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용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용사를 부르는 장면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또 나오죠. 오늘 시간이 가서 이것을 다 연구하지는 못합니다. 기도원이 용사잖아요. 군대를 불러 모았죠. 이스라엘의 용사를 불러 모았는데 얼마나 왔죠? 3만 2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많다.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가 이겨놓으면 지구가 잘해서 이겼다 하겠다. 안 되겠다. 애들 다 돌려보내라. 몇 명을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아이고, 14만 4천, 야곱이 하려고 난 통할 자신이 없다. 난 막 그 허다한 무리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마 돌아가 버렸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 두려웠어. 아, 나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다 돌아가 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만 명이 남았어. 이것도 많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와가 있는데? 예, 미디안 군대거든. 그때는 미디안이죠. 예, 미디안에 블레셋은 다 똑같은 사단의 군사들을 상징하거든. 자, 바다의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중다한 무리들이 쳐올라왔는데 만 명도 많다. 그래, 기도원이 기가 찼지만 자, 저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라? 물가에 가라. 물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하다 더운데 전부 벌떡벌떡 물을 마시는데 몇 명이? 300명은 개처럼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들이 3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0명 남겨놓고 다 어떻게 하라? 다 돌려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보다도 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용사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 자, 남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도대체 300명과 바다에 아주 모래와 같은 사람과 이 싸움은 죽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또, 아이고, 우리도 돌아가려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300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준비된, 믿음이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이런 믿음이 준비된 자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나팔이 뭐예요? 메시지 아닙니까? 나팔은 기별입니다. 말씀, 메시지. 그 다음에 뭐를요? 비낭아리. 그것도 물을 가득 찬 게 아닙니다. 비낭아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자아를 비우고 겸손을
경험한 사람. 느부갓네살이 이 겸손을 빨리 배웠더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죠. 겸손한, 빙하한. 그 다음에 뭐를 가진 자? 불을 가진 자. 불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 항아리 한 개 숨기고, 그런데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준비가 다윗이 준비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팔은 다섯 개 돌과 똑같은 것이에요. 빙항아리는 다윗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을 가진 것은, 예,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대한 정말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상쇄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숫자에 구애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로 준비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애정과 사랑을 가진, 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준비된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돌이 한계예요. 한계. 한계로 가지고 이기잖아요. 우리도 한계로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한계죠. 둘째 천사가 오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 아니에요. 하나예요.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별이 자꾸 나누어집니까? 합쳐집니다. 자, 셋째 천사가 옵니다. 그러면 돌이 몇 개예요? 세 개인데 합쳐지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언제든지 하나의 돌로 이기는 겁니다. 예. 예. 언제든지 다섯째 천사가 왔어요. 돌이 다섯 개지만 사실 사용하는 것은 하나예요. 왜? 기별은 다 어떻게 되니까요? 합쳐지니까. 말씀은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의, 합쳐진 그 하나의 돌을 가지고 우리는 골리앗을,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사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이마에.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머리를 상해.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하지만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상징합니다. 예, 여인의 후손은 단수이기도 하면서 복수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사용할 때 시드라면은 단수요. 또 시든 복수로도 쓰여요. 한 가지 단어가 단수로도 쓰여지고 복수로도 쓰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은 14만 4천인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누구의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립니다. 이 완전한 승리로 인하여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용사의 사명입니다. 예, 용사의 사명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먼저 원하십니까? 아, 난 두려워서 안 되겠다. 나는 허다한부리만 하겠다. 뭐 그것도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누가 믿음을 주실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다 여호와의 용사들이 되셔서 마지막 싸움에 승리할, 쟁취하는 그런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